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능력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나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향해 풍랑을 보내신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은 하나님께서 요나가 불순종하니까 요나를 심판해서 요나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은 풍랑을 보내고 바람을 보내서 이 요나를 막아 세워서 요나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죠. 그런데 요나는 회개하고 순종해서 자기가 해야 될 그 사명을 향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바닷속으로다가 내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환경을 이 요나에게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 두 번째 상황과 환경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요나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은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가 다시 깨닫기를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또 요나를 훈련시켜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나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물고기 뱃속이라는 이 표현과 고난이라는 표현, 그리고 수월의 뱃속이라는 표현들 자체가 물고기 뱃속이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것보다 뭐 쉬웠다거나 그거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닷속에 빠져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런데 1장에 나타났던 요나와는 다르게 이두 번째 상황에서는 요나가 다르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두번 자신을 버리시는구나, 나를 두번 죽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상황에서는 그래서 요나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2장 1절을 보면은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이제 두번 죽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고 하면서 오히려 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과 자포자기가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 장소로다가 여호와께 부르짖는 장소로다가 새롭게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2장에서 요나는 그래서 상황에 갇혀 있기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가 맞닥뜨린 물고기 뱃속이라는 상황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그러자 물고기 뱃속에 머무는 순간은 오히려 죽어가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2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께 불러 아뢰고 이렇게 했더니 바로 나오는 그 다음에 반응이 주께서 응답하시고 또 요나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반응이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오히려 반응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허락한 장소로다가 새롭게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상황을 보는 요나의 모습은 2장 6절에서도 나옵니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다. 그러나 하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오히려 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또 보게 되는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요나가 상황에 갇혀서 그 상황을 가지고 자신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의 상황을 새롭게 보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파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막으셨던 것이고 이제는 자기를 구원하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상황과 나를 새롭게 볼 것입니까? 상황의 문제에 직면할 때 상황을 기준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통해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